묻지. 무슨 짓입니까? 나야 모른 척 살아갈 수 있어. 그대가 나는 다른 사람과 행복할 수 있다면 내 돌아가리다. 그대가 나 아닌 다른 사내를 원한다면 내 다시는 비련 같지 않겠소.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넘어갑시다. 지금 이 손을 잡지 않으면 내 낭자를 떠나 다시는 낭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소. 전하십니다. 도련님을 못 본다 하면 내가 겁이라도 낼 줄 알았습니까? 도련님은 항시 이렇지요. 그 잘난 혀로 날 희롱하며 안절부절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애태웠어요. 그때마다 내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은 해봤습니까? 아니. 날 기다리게 한 건 낭자야. 난 낭자를 알아. 무엇이든 손에 주면 시시하는 여인이지. 낭자가 연준두렁을 오래 품은 이유가 무엇인가. 잡히지 않는 사내여서였어. 아닌가? 나 역시 쉽게 잡히면 금방 시시할 거로 여겼어. 해서 결심했지. 낭자에게 잡히지 않는 사내가 되겠다고 말이야. 그래서 피난길에 날 버려두고 떠났습니까? 다정하게 입 맞추고 내동댕이셨습니까? 버린 것이 아니오. 밀어낸 것이 아니오. 난 여기 있었어요. 한시도 떠나지 않고 여기 매일같이 도련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 참으로 나를 그리워했어. 날 기다렸어. 아니 이젠 아니야. 이젠 기다리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아. 평생 미워할 거야. 죽을 때까지 미워할 거야. 당신도 나처럼 울며 기다리다 시들어버려. 보지 말고 가세요. 그게 도련님이 가장 잘하는 일이지요.
속지 않아. 두 번 다시는. 낭자. 내 낭자가 주는 벌을 받고 낭자 손에 죽겠어. 그러니 제발 갑시다, 나와. 종사 간 날이 다들 찾습니다. 예.